요즘에 회 진짜 맛있어. 물론 이제 자연사랑은 다르지. 잡아서 먹자, 웬만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경영피싱 못하러 왔습니다. 작년에 11월 말에 물어 외수지를 타가지고 아들놈이 48cm짜리 잡고 마리수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3월까지는 탐사 나가시고 5월부터 대광어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대광어 다운샷 타러 왔어요. 2020년 5월 3일 이물입니다. 만조는 낮 1시 20분이네요 간조가 6시 49분. 지금이 5시 11분인데 포인트까지는 한 3, 40분 정도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의 정말 끝날 물? 그때 오히려 입질 받을 수도 있겠네. 큰 욕심보다는 아들내미하고 같이 가니까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하루 낚시하고 좋은 추억 쌓고 가겠습니다. 협찬을 받아왔어요. 밸런스 시클 훅, 광어 다운샷 훅인데 반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우, 날카롭다. 저는 워터멜론. 입꼬리? 아니, 워터멜론. 아, 워터멜론. 자, 워터멜론으로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들, 우리 출출할 때 라면 먹으러 왔어. 이야, 산삼 끝나면 짱이다, 진짜. 나 어제 저녁이랑.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너도 먹을 만큼 덜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나 어제 저녁이랑 마침 오늘 아침 안 먹었잖아. 아니, 바닥 콩 찍고, 성태야. 살짝만 든다 생각하는 거야. 됐어? 실전과 실전과 낚싯대 장소는 끼지 마시고 맨손으로 낚시하시길 바랍니다.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강어는 한 마리가 불그래도 언제 울을지가 몰라요. 그들을 잘하고 계셔야 돼. 안 나온다고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그런 말인데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죠.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매달도 90달이 80달이 그런 것들 보이니까 언제 어디서 부를지 몰라요. 누구한테 들었지? 어디서 누구한테 부를지 모른다고 하시네. 모차르트 베르디 타코 원래는 문어대인데 광어 다운샷도 겸용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릴은 바낙스 아폴로 티탄. 손잡이는 튜닝했습니다. 원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점팔. 네. 고맙습니다. 채비는 밸런스 시클 훅 이번에 써보는 건데 4호 그리고 아라추 30호. 채비가 기둥채비라서 채비 기둥줄은 라인 6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두껍긴 하죠. 선생님 아들이야? 두 아드님들이 만났네. 안녕. 아들 사이좋게 잘 지내봐. 야, 무리종이 한 마리 물을 것 같지 않냐? 무리종이 한 마리 물을 것 같지 않아? 맞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죠? 그죠? 아, 진짜. 와. 어떤 애랑 계신 거지, 어떤 애랑? 아, 그런 거 왜 다. 지금 보지 마라. 제 눈에도 딱딱 보이던데. 손질을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빨리 하시고 완전히 무거울 때, 무거울 때 빨리 기다리세요. 투둑하면 우럭이야. 진짜? 그래. 투둑하면 둘, 셋 하고 천천히 들어야지. 이따가 수심 깊은 데도 가신대. 아빠. 아니, 2초. 근데 왜 아빠한테 입질 없냐? 워터멜론이 아닌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물이 탁색이네요. 오늘 이물인데. 아니 선장님 기온은 따뜻한데 확실히 바다 나오니까 썰렁하네요. 어? 와, 아들 입질 왔구나. 꼬리 먹었잖아. 와, 이거 먹었어. 광어였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먹었을까. 그러니까 얘들 민감하면 꼬리만 딱 먹어. 와, 꼬리
꼬리만 떠. 사무장님, 꼬리만 먹었어. 광어였는데. 한 번 딱 물고. 예. 네. 한 번에 못 먹잖아요. 그렇지. 못 먹으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물거든. 아. 그래서 한 3초 정도 있다가 들어가. 아. 다시 돌아서 다시 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어. 들었지, 아들? 어. 아, 아빠도 핑크 달아야 되나? 내려. 어우, 아들, 숏바이트 한번 받았어, 그래도. 예, 사무장님 말씀처럼, 한번 턱 물고, 또 한번 턱 물을 수 있거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래. 느낌이 땅 때리지, 서태야. 진짜, 아니, 약간. 투둑했어? 꼬리를 먹어서 그렇구나. 우럭은 꼬리 못 잘라 먹어. 이빨이 있긴 한데, 저렇게 몸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못 잘라 먹고, 광어가 이빨이 진짜 날카롭거든. 오, 잡으셨나? 아, 빠졌다. 아, 빠졌어. 손질이 너무 빠르신 것 같고. 어, 아니요, 선장님이 매의 눈이야. 다 와. 아, 핑크지? 아들, 광어 큰 거 잡아봤어? 광어는 큰 거 못 잡아봤어? 아저씨가 너 농어 건지는 거 그거 한번 영상 본 적 있어? 아예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큰 거 잡던데. 덮어놓고 앉아, 아들. 아빠. 어. 아빠 낚시 두 개 하게? 어. 이야. 온갖 영도 배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와, 영도 배만 온 줄 알았더니 전국한 배도 오고 그냥 다 모이는 것만 일리. 어? 저기 한 마리 건졌나? 건졌다. 저, 뭐, 왕선장, 터졌어. 그래, 다시 가봐야 돼.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오, 왔어, 한 마리. 왔어. 광어다. 광어야, 광어. 대광어냐? 오, 씨. 참. 7자 되었어요, 저거. 와. 이야, 7자. 아들, 원 무슨 색인지 봐봐. 7자 되겠어요. 아이, 낚싯대가 이렇게 휘는데. 어? 빨간 펄? 바꿔줘? 빨간 펄이래요. 색깔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아니, 끝도 없다고. 자, 이거 저기 있다. 아들, 7자부터 대광어라고 하는 거야. 6자 이상 아니야? 아니야, 7자부터. 근데 대광어 시즌은 마리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한방돌이로 오는 거니까. 아, 왜 빨간 펄일까? 사무장님, 몇 센치요? 실전에. 이야. 왔어. 와, 씨, 뭔데 확 튀어. 너무 길어나 했다. 날씨도 들어. 와, 갑자기 딱 때리는 거야 진짜. 크다. 오, 낚싯대가 부러질라 그래요. 오, 비슷해. 이야, 조금 작을려나? 아들, 봤지? 65 정도 되겠다. 어? 거의 출전도 이거? 오, 출전 조금 빠지겠다, 조금. 여기만 나와, 여기만. 다른 배 못 잡고.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길이는 72cm 잡았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엄청 맛있어. 저 칠자를 반판을 다 먹었어요 애들이. 근데 백어는 마리수가 아니고 한 마리 보러 온 거야. 한 마리. 어, 큰 거 한 마리. 조만한 거. 기록 세우려고 잡는 거. 많이 잡으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최대로 큰 그게 매 큰 거는 메다급도 나오는데 1m짜리 키만 하면 다 나와. 진짜요? 그런 거 잡으려고. 제 아들놈이 어복이 많은 놈인데 저는 스킬이 있나 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놈이 파이라 봐 데리고 가면 시커 자고 일어나서 한 11시쯤 나가고 막 탁 올리는 놈이 무럭 잡으러 가서도 그래. 어복이 많은 놈인데 저는. 저 애들 둘 중에 하나가 사과 칠 건데 저거. 사무장님 빨리 잡아봐. 뜻대로 돼요 그게? 아니 선장님 사무장님은 팀 아니에요? 같은 팀끼리 이렇게 매기시지? 매기는 좋아요. 아니 낚시 오래 하시면 어복 진짜 없어져요. 네. 네. 2주 전에 그 동해 핌으로 갔다 왔는데 여기 뭐 이렇게 나오고 저한테는 안 나오고. 알고 보니까 바지만 안 입어도 될 것 같아. 아니지. 왜? 비 오는데. 아파도 지금 바지 입을까 생각 중인데. 나 바지는 안 입어도 돼. 왜? 아니 그게 아니 어차피 위에만 입고. 우리 입을 게 이렇게 입을 밀어봐. 됐어. 아들 우비 입자. 어? 우비 바지 입어야 돼. 아 아빠 혼난다고. 아니 너 입어야 된다니까. 너 엄마 그럼 다음에 아빠 오라고 온다고 하면 엄마가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냐. 어 너 궁뎅이 다 접겠다. 아이, 이거 봐 여기 다 젖었잖아 여기. 그래 괜찮아 이거니까. 이따가 비 조금만 잦아들면 바로 벗어. 그냥 답답하니까. 그래요. 어복 많은 아들 왜 못 잡는 거예요? 아들 어복 많잖아. 천상 우리 회 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들놈이 그냥 한 마리 딱 때려야 되는데. 왜? 이건 바닥이 아니라 진짜 투둑? 바닥이 투둑하는 게 많아. 햇볕 친다. 해 뜨면 조항이 살아나. 형태야 아빠가 핑크로 한 마리 잡아볼게. 핑크 아들 아빠가 위에서 한 마리 잡아갖고 올게. 어? 아들도 한 마리 잡아. 꼭 잡아서 아빠 회 맛을 보여줘야 돼. 못 잡으면 수학 100문제야. 와 이따 밥 두 공기 먹어야지. 냄새가 그냥 끝내주네 진짜. 그대로 가봐 들어봐. 히트! 와우 핀다 휴! 지구인가? 지구예요? 아 왜 방송으로 돌래키죠? 히트! 히트! 살살 가보세요. 아, 벌었구나.
점장님 순전히 손맛으로 하시는데. 아우 두 그릇 먹어야 되겠어. 졸았지? 아니 그럼 잤어? 아니 아빠 나도 40분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바꿨잖아. 아빠를 무시하지 마. 네가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바꿔놨어. 슬슬 애들이 바꿔놨어. 어? 햇볕이 나니까. 햇볕 나면 가장 유력한 색깔이 핑크랑 이 빨간 펄이야. 어? 핑크랑 빨간 펄이 제일 색깔이 좋아. 사무장님 칼솜씨 부담스럽게 카메라 들이대고 있습니다. 별로 안 부담스러워요. 직업이 이거. 이야. 장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신가? 칼솜씨가 거침없으시네요. 원래 직업이 내가 일식만 17년 했어요. 괴무치 눈호강 이포강이 생겼네. 이야 모자 모자 써야돼? 써야돼. 또 이제 덥네. 안경 벗고. 네. 인상 피고 이제?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아, 빠르면 안 돼. 왜? 너무 많이 타. 이제 그만 발라. 아니, 이거 하얀 거 없어질 때까지 펴서 발라야지. 예. 와. 아들, 꼭 더 이렇게 줘? 이렇게 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침회야 광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배무침 맛있지? 걸림 있을 것 같은데? 이 걸림 있을 것 같아. 아이 좋다. 빼라. 전에 오늘 울 때가 좋거든. 히트! 울어 갔다. 어? 광해다. 광해네. 웜에다가 참기름 바르셨나? 진짜로 몰라. 아이. 야, 이따 초날물에 나올 거야.
오늘 좀 나올 것 같은데. 야, 넌 어복 좋다며. 아빠 때문에. 야, 너 아빠 저 앞으로 간다 그러면? 와, 치사 진짜. 아빠 치사해서 간다. 아들놈이 나 꽝조사라고 내가 옆에 있다고 지가 못 잤는데. 아, 나 진짜 치사해서 진짜. 오랜만에 날씨 진짜 좋은데 땅땅 좀 때리면 좋겠구만. 예, 네. 되게 좋은 날씨에요 오늘. 아, 내일이 월요일인 게 아쉽네. 작다. 사짜 사짜. 오짜네 오짜. 아들 오짜 하나만 잡어. 선택아 반대로 다 해주셨다. 이제 이쪽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 히트! 오, 시크다, 이거! 오, 이야. 오! 와. 드랙, 드랙, 드랙. 이야, 이야씨. 육자? 육자 되겠다, 육자. 어, 선생님, 갑자기 막 쏟아지네요? 낱말이, 낱말이. 아이, 힘이 아파갖고. 아, 그게 어디요? 졸려보세요. 어우, 육자. 선택 핑크. 어. 그냥 끝날 때까지 핑크로만 해. 우리 아들이 저런 거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오늘 엄마랑 누나랑 포식할 수 있어. 꼬리가 하나. 어? 쇼파이터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성태야, 봉토를 바닥에 스치듯이. 크다. 4자. 여러분 진짜 웜 이 칼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한 대 끝도 없어요. 멸치같이도 않은 이상하게 파란 저런 거에 나오는. 성태야 이리와. 선실 들어오셔. 낚시는 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지금 꽝 치는 건데 상관이 없어. 왜? 아니야. 여기 앉아서 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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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아, 세상 편하다. 아, 편하다. 사무장님, 영흥도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횟집. 요즘에 회 진짜 맛있어. 물론 이제 자연산하고는 다르지.
잡아서 먹자 웬만하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 손맛 보여주러 좌대 한번 가야 되겠네. 아니면 격포 농어 한번 갈까? 뭐야? 아, 타이려 봐도 괜찮았었는데 엄마가 체험학습 아직 못 내게 하네. 차라리 원트럭 씨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한 마리도 어쩌고 재미없잖아. 에이, 솔직히 얘기해. 아, 진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백조기 낚시 같아. 어. 개우렁 낚시. 계속 잡아내는 거지? 아빠 딱 지금 한 조우에 바로 찬 거야. 응? 입질. 조우에? 뭐? 입질 오면 2초 후에 채는 거야? 어, 그냥 입, 지금은 이제 입질 오면 천천히 들어 이렇게 천천히. 입질 오자마자? 어. 아빠 오늘 봉돌을 몇 번 만져봤는데 아직도 수온이 차다. 막판에 후둑할 수 있어. 후둑하면 천천히 들어. 진짜 우럭이라도 있어. 우리 우럭은 수족관에 있잖아. 수족관? 응. 어. 사 먹어야지. 어복만은 우리 아들 오늘 처음 꽝치네. 대공어 시즌이 오픈이 됐습니다. 지난달까지 탐사 출조로 다니셨다고 하고 7자 두 마리 보고 남마리 6자도 있었고 뭐 면방새 사이즈도 있긴 했는데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항이 좋았고 다음 주쯤이면 마리수 늘어나다가 7자 8자들이 빵 터지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부터 꼭 한 달 정도 한 6월 초 중순 아들이랑 확률 좀 높여볼까 하고 왔는데 이 꽝조사 부자가 오늘은 어복이 아니었나 봐요. 꽝이어도 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대물 한 방 잡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조하시는 게 대광어 시즌의 다운샷인 것 같습니다. 언제 입항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3시 향해서 치닫고 있으니까 엔딩 아닌 엔딩을 좀 해봅니다. 아, 저희는 오늘도 아들 녀석이랑 카드채비로 광어 회를 좀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 좌측에 사무장님이 서 계신데 광어 회를 굉장히 잘 드셔서 여쭤보니까 일식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식 사장님이셨어요. 회무침을 해주셨는데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매운 걸 못 먹으면서도 끝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콧바람 잘 쐬고 맛있는 영흥도의 선상 맛집 체험하시러 개인 기록 경신 하시러 한번 들러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짜식이 열심히 했는데 혹시나 하고 따라왔다가 대광어 다운샷의 쓴맛을 오늘 제대로 한번 보고 가네. 아들 오늘 재밌었어? 꽝 쳤잖아. 그래도 재밌어? 야, 네가 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 거요. 아들님이 낚시꾼 만들려고 그랬나. 우리 아들 살 때문에 스트레스 주기 싫은데 다이어트는 조금 해야 되겠다. 아빠도 좀 하세요. 아 그래. 아빠 수선수범을 보여봐. 우리 집은 윗물은 흐려. 아니 이 선장님 3시 넘었는데 또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빠 잡혔었는데? 넘었어 3시. 아 우리 지난번에 그 3시간 반 나간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3시 반에 퇴청했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별이 또 있어. 진짜 방금 사이즈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광어는 절대 드롭봉 하는 거 아니야. 물 속에서 뜰채질 하는 거야. 히트!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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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살살살살살. 광호다 송태야. 살살살살살살. 먹을 수 있는 거다. 대박. 야, 야 먹을만하다. 와 대박. 줄 줄 눌러 선저 선바 눌러. 어. 대박. 선생님 인간.
아, 진짜. 사이즈지. 야, 훌륭하다, 막 5점 넘겠다, 야. 아, 나 참. 아, 이. 아, 거기서 아빠가 왜 나와요? 야, 크다, 성태야. 와, 막판에 나오는구나. 5점에, 씨.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와, 쓰러지겠네, 진짜. 야, 아빠가 그렇다 치지만 너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이거 아니야? 어, 그러네? 야, 그것도 사이즈도 커. 와, 성태야, 손맛 끝내주지? 어, 이거 진짜 크다. 야, 오늘 진짜 말만 있겠다. 아, 진짜. 3시 47분에 접었네. 아, 짜식. 나중에 처음 짜식이 광어 손맛을 봤네. 아, 그래? 그냥 어복은 못 당하는 거야, 이게. 아, 나도 한 마리만 접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빠도 열심히 잡아. 아, 진짜. 야, 아빠는 72cm야, 기록이. 아씨. 아, 그날그날 다른 거지. 하고요. 안 나왔네. 되게 진짜 힘들. 힘들 진짜. 장난 아니야.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한 마리 진짜 못 죽을 건데 이게. 아, 그래도 저 녀석 아까부터 손맛 한번 못 봐가지고 뚱해 있었는데 저 녀석 한 마리 잡자마자 얼굴이 확 펴가지고 제 기분이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녀석은 저런데 꺾이네.